오늘은 중국 태극권의 대가죠. 마보구의 제자하고 팔계장 선수 대결입니다. 먼저 마보구 제자 입장하는데요. 춤을 추는데, 태극권인가요? 예. 스승한테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음은 팔계장 선수 입장합니다.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자,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펀치하고 킥 섞어주면서 공격해 봅니다. 서로 막상막하의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발차기 킥도 날려보고 미들킥 다운됐어요. 바로 일어났고요. 태국권 지금 클린치로 위기 모면했고요. 지금 심판이 주의를 줬고 오로우킥 예. 펀치 약간 지친 모습 보이는데 금강불개 상대 펀치를 얼굴로 지금 받는 모습이고요. 상대 도발하고 있습니다. 마보국 제자 도발은 지금 수준급인데 루키 차고 본인이 다운됐어요. 루키 차고 예 본인이 다운 자 자 딥킥에 자 날라차기 여러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하이킥에 랩툭 쳤는데 자 보시면은 하이킥 랩툭 자 상대 지금 눈가에 커팅이 난 것 같습니다. 심판이 지금 확인해 보는데요. 닥터스톱으로 태극권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엄청 기뻐하는데요. 경기 후에 태극권은 강하다 라면서 누구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소리치는 마보국의 제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태극권 대 팔계장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